어땠어요? 저 잘 쳤나요? 열심히 구체 좀 연습했거든요. 요즘에도 혹시 좀 추나요? 안 추나요? 김대리님이 운동에 참가하려면 쳐야 된다 그래서 연습했는데. 걸려들었어. 아, 오늘 운동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거 혹시 우승 상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 아예 그냥 10관왕을 해버릴게요. 바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수능인데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세요. 왼쪽 왼쪽. 여기 아니에요? 됐죠. 예. 혹시 여기서 선수 등록하면 되나요? 성은 순이 후 이름은 로기예요. 로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요? 예. 와, 여기가 진짜 골보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신나요. 어떤 게임부터 하면 될까요? 자전거요? 아, 또 여기 엔진 있잖아요. 여기 보여줘야겠네요. 왠지 저 친구랑 경쟁하고 싶어요. 아, 좋아요. 준비, 시작! 와! 아! 이게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못 올려요? 어떻게 됐죠? 너 좀 하는구나. 아, 근데 처음부터 지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해요. 저도 정말 열심히 달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눈빛이 그냥 100만 볼트 그 자체였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고요. 아, 줄넘기면 자신 있죠. 얘들아 반가워. 잘 부탁해 얘들아. 아, 그럼요. 말해 뭐예요? 30개는 기본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한 50개? 50개는 해야죠. 50개는 해야죠. 줄넘기요? 그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이, 저번에 30개 했을 때처럼 했으면은. 탈락! 안녕! 저도 같이 게임할 수 있을까요? 딱 보니까 여기 지금 한 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맞죠, 아버님? 아이, 또 제가 이 표창 던지기, 이 비석치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공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제가 보시겠어요.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6살이요? 하나, 둘, 셋. 어이, 너무 많이 왔어. 미안하다. 자, 여기에서 던질 겁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자. 하나, 둘, 셋, 둘, 셋. 제가 하자. 우리 킥 나오시죠. 여기 화이팅! 화이팅! 저는 몇 걸음 나가면 될까요? 몇 살이에요? 저 25살입니다. 25살이면 두 걸음만 더 가세요. 네. 뒤로. 뒤로요? 네, 뒤로. 다시 하나, 둘, 셋. 던지세요. 하나, 둘, 셋. 어디로 갈까요? 10년이니까 받고 그래도 화살 맞추면 안 돼요. 둘, 셋.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쉽다. 찍는 시간 되시고요. 잘했어. 잘했어요. 아, 뒤섞치기 너무 어려워요.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되게 순록지구에서 잘한다고 자부했었는데 여기는 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자아성찰할 때는 자화상을 그려보는 것도 또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제 이 귀엽고 섹시하고 이 멋있는 꿀과 얼굴을 잘 담아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탁드려봐야죠. 저는 코가 특징이니까 코 잘 그려주세요. 아, 네. 아, 뭐. 저 꿀 디테일은 좀 더 살려주세요. 혹시 뱃살 보정은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실 수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 아, 뱃살 보정해달라는 거. 네, 보정 해주세요. 아, 보정을 못해드렸어. 이 뱃살 보정은 되나요? 저 뱃살이 좀 많아가지고. 살이 좀 많아가지고. 살이 좀 많아가지고. 살이 좀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내가 뭔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면은 응원 문구 같은 거 하나 써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 문구요?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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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는 이기자! 저는 너무 만족해요. 뱃살 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운동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애들이 그림 그리기 좋아해서 그림 그리기도 같이 하고 게임을 적수를 좀 늦게 해서 참여를 많이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이제라도 많이 하셔야죠. 3시부터 되게 재밌는 게임 많이 남아있는데. 이따가 봐요. 네. 이따 봐요. 안녕. 오늘 여기서 가장 즐거웠던 게 뭐가 있을까요? 멀리뛰기. 오, 멀리뛰기. 기록 많이 나오셨나요? 295m. 2m 95. 이따가 3시에 또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럼요. 네. 부모님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응원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오, 이름이 뭘까요? 전 민준이요. 민준이 몇 살이에요? 8살이요. 8살? 내년 되면 아주 그냥 날라다니겠는데요? 원래 9살 친구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했던 놀이 중에 어떤 놀이가 가장 재밌었어요? 멀리뛰기요. 운동 좋아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규모도 크고 재미있었고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참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뭐 보고 있어요? 다 하고 싶어요. 지금 빨리 가서 줄 서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가자! 가자! 그냥 쉽게 열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던져서 그런지 애들이 저한테 공을 계속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던졌더니 깨졌어요. 드디어 마지막 게임이에요. 어올림픽의 마지막 게임은 가을 운동의 꽃이죠. 줄다리기예요. 근데 제가 힘이 너무 세니까
응원만 열심히 하다 올게요. 가시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청팀 이겨라! 청팀 이겨라! 진격합니다! 진격! 청팀 이겨라! 가라! 청팀 이겨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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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팀 잘했어! 고마워요! 얘들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얘들아! 안녕! 나 청팀이지! 이렇게 재밌는 운동회는 또 처음이에요! 이제 뭐 날씨도 더 선선해지고 추워지면 피디님 저희 스키장 가는 거 어때요? 저 그러면 스키장 갈 준비 가서 빨리 하고 있을게요. 스노우보드도 타야 되고 썰매도 타야 되고 할 게 많다고요. 빨리 빨리 준비하세요. 청량한 가을날 울보빌리지 두 번째 초대장이 왔다. 바로 가을 명량 운동회. 가족들 틈에서 나만 혼자일 뻔했지만 울보 가족은 바로 내 가족 아니겠어? 모두가 나를 깍두기 가족으로 맞이해준 덕분에 대가족들과 함께 멋진 가을 운동회를 즐겼다.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오늘의 얘기 끝!